partially ordered set인데 그냥 for se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막 순서를 막 매기잖아요. 사람들 간에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1차원적으로 일렬로 다 줄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학이랑 과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90점, 80점을 받았고 어떤 학생은 뭐 80점, 9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는 60을 받았고 90점, 80점 받은 학생은 이 60, 60 학생보다 수학이랑 과학을 둘 다 더 잘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더 잘했다 해도 뭔가 이 학생이 불만이 있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을 비교를 해보면 수학시험은 이 왼쪽의 학생이 더 잘 봤고 과학시험은 오른쪽 학생이 더 잘 봤어요. 이 두 학생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85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도 다른 학생들보다 하나는 더 잘 보고 하나는 못 봤으니까 또 비교가 안 되겠죠. 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제일 잘하는 학생은 맥시멈이라는 개념입니다. 맥시멈은 만약에 100점, 100점 학생이 있으면 모든 학생이 자기보다 낮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점, 100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보다 나은 학생은 없는 거예요. 얘보다 나은 학생도 없고 얘보다 나은 학생도 없어요. 이거를 수학에서는 맥시멀이라고 불러요. 맥시멀. 맥시멈이라는 게 모두가 내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나보다 높은 게 없는 거. 서로 비교 관계가 일렬로 다 비교되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구조를 포셋이라고 부르고 그 포셋에는 맥시멀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은 요 몇 개의 지표로 뭔가 측정되기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나는 뭐 끈기가 얼마나 있는가, 뭐 달리기가 얼마나 빠른가, 노래를 얼마나 즐겨 부르는가, 그림을 얼마나 재밌게 구경하는가 같은 식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뭔가 그 좌표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런 좌표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필살기를 하면 우리 엄마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1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저보다 모든 거를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각자가 다 맥시멀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잠재력과 오리지널리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마음에 염두에 두고 나면 요 하나의 기준 같은 거를 뭐 수학을 못했다거나 같은 그런 기준 하나가 나쁘다고 해서 뭔가 주눅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없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 삶을. 학생마다 자기의 잠재력 같은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잠재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 모든 지표들의 합이거든요. 네. 요거를 각자의 잠재력을 99% 이상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결국 지표는 뭐 몇 점을 주냐, 리소스를 어떻게 주냐가 아니라 잠재력을 발현했냐 아니냐, 잠재력이 펼쳐졌냐, 꽃피웠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